1991년 대구 달서구에 살던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날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여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다. 사건 발생은 91년 3월 26일 아침 8시 대구 성서국민학교에 다니던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그리고 김태룡 등 초등학생 6명이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 군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나가서 놀라고 했고, 김태룡을 제외한 5명의 아이들은 와룡산으로 출발했다. 김태룡은 아침밥을 먹고 뒤늦게 친구들을 쫓아갔지만, 산에 가면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은 분유 깡통과 막대기를 들고선 근처 와룡산으로 가고 실종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저녁 18시부터 와룡산 주변을 돌아봤지만 찾지 못했고, 8시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부모들이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산을 수색했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근거도 없이 5명의 아이들이 가정 불화로 가출한 거라고 수사 방향을 잡는 바람에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갔다.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늦춰졌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모든 경찰과 군인이 총동원되어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주변과 전국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만화, 비디오, 초코파이, 전화카드, 5명의 아이들의 사진 광고가 인쇄되었다. 2002년 9월 26일, 오우근 씨에 의해 5명의 아이들을 찾게 되었지만 유골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곳은 구 육군 54단 사격장 부지로, 54단은 1994년에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다. 이 지역은 과거 군부대 사격장과 가까워 탄피가 많이 발견되어 인근 어린이들이 탄피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자주 올라갔다는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오발탄에 의한 타살로 추정했다. 범인은 한 명이었을까? 두명 이상이었을까? 혼자였다면 한두 명이 떨어져서 놀던 때를 노려 순차적으로 살해했을 거라고 했다.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칼이나 망치였다. 11년이 지나고 발견된 아이들의 유골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과 부모들이 와룡산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이어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했고, 11년이 지나서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건이 커지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잠잠해진 뒤 다시 와룡산에 와서 암매장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용의자는 꽤 오랫동안 와룡산에서 생활한 것은 물론 11년 전그 주변에 살았고,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데 익숙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끝내 아이들의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24시에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